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군대대과장 이성규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복에서온 복설 추진 탁약 시대에 참여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에서온 복설 추진 학약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석희 곡에서 온 목소리 주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금필 태계 정선 어른 참석하셨습니다. 유영아 서해 정선 어른 참석하셨습니다. 김종길 학봉 정선 어른 참석하셨습니다. 이방수 대산 정선님 참석. 남병택 성균관 유도회 경북본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원갑 경북 향교 정교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윤호 경북 청년 유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유현 안동 향교 정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중남 외서원 제유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동 및 여러 지역에서 문중 종선님, 유림 대표님 귀한걸음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권두갑 어른, 김시홍 어른, 김구현 어른, 조동희 어른을 비롯한 안동 유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성진 경당 종선어른, 이돈 석계 종선어른, 이원흥 가람 종선어른, 김창혜 천사 종선어른, 유성호 정재 종선어른, 김동호 처감 종선어른, 정충목 우옥 종선어른, 이준희 창석 종선어른, 김재활 학사 종선어른, 김보현 축동 종선어른, 이경은 소산 종선어른을 비롯한 종선어른 참석하셨습니다. 태계선생 문중대표 이동철 어른, 서해선생 문중대표 유한욱 어른, 학번선생 문중대표 김영재 어른, 대산선생 문중대표 이형복 어른을 비롯한 학양문 관련 네 문중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노채균 경사공 종선님, 노용순 우사공 종선님, 최채량 충의단 종선님, 이필주 귀양 종선님, 이병구 석담 종선님, 안동김씨 종친의 김항해님, 우람서원 주인위원장 김기탁님, 청주한씨 우고파 한상아님, 동박제 김유석님, 안동선씨 문장 손태익 어른, 이상필 경주이시 종친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유림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이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진한 영남유교문화진흥원장님께서 취진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환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멀리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강서원, 호계서원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5년에 태계 선생님이 공부하고 자라신 곳 안동군 을곡면 도곡동에서 여강서원을 창건하셨습니다. 그리고 1576년 영서원의 전도사에서 태계 은성공 태계 선생님 입회를 동원을 했습니다. 1620년 강해군 12년에는 서해 유성용 선생, 학봉 김성일 선생을 배양하셨습니다. 1676년에 석종위원회는 여강서원이 호계서원으로서 정부에서
즉 조정에서 정식으로 사임을 받았습니다. 1805년에는 영남 사연인 서해 유승용 선생, 학봉 김석일 선생, 한강 정우 선생, 여은 장준강 선생 사현을 문묘배흥을 상소를 올린 그 시점에 학봉 선생과 서해 선생님, 서해 선생님과 학봉 선생 2차 문제로서 병옥 시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817년에는 순조 17년에는 예안금교 타양서원 또 청성서원 또 경기도 서울의 미강서원에서 대산 이상정 선생을 취향하기로 또 기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옥 시위 관계로 취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870년에는 고종 7년에는 대원군께서 경상도 관찰사와 안동 부사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영남 경상도의 유교의 본부장인 안동에서 병옥 시위가 발생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니까 경상도 관찰사와 안동 부사께서 하루속히 수습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습이 되지 않아서 1871년 대원군께서 경로를 하셔가지고 해체를 명령이 된 것입니다. 1787년에는 성은 유교 선생님께서 새로 토지 매입과 또 여러 가지를 또 자금을 마련하셔서 강당과 추사를 추사체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894년, 1895년, 1896년에는 갑오어병, 또 을미어병, 병신어병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해서 우리 군을 무너뜨리고 또 1895년 8월 21일은 명성마구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96년 명신년에는 전국에 단발령이 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복궁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찰사는 일본에 있는 저 친일파가 관찰사로 부임을 또 다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어선 김씨인 서상 김홍락 선생, 하회 유씨인 석호 유동원 선생, 또 어선 김씨인 최강 김도화 선생, 또 세상 유시호 선생, 지상 유신정 선생 다섯 분이 공동사회에서 모여서 국가가 이 어려울 때 병호 시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어른께서는 명성황후 시해되고 또 우리 국권이 무너지고 또 관찰사가 친일파로 바뀌고 그래서 처음으로 안동에 계시는 어른 다섯 분이 안동 사무당 앞들에서 만여 명이 모여서 의병을 조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초대 의병 대장은 동아의 닥실의 부충제 선생의 후손인 참봉 근세현 의병장으로 선출하고 또 그 후에는 최강 김도하 선생도 의병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경상도 관찰사라는 김석중이라는 관찰사에 들어가서 몰아내고 그래서 항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계에서 온 자금 가지고 안동에 어병 활동을 하는데 호계에서 온 재산이 그걸로 다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데 도서가 바로 호계허군의 도서를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주택이죠. 사립구를 거기에 차리고 거기서 지휘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호계허군이 그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 유인식 선생이 전주주시 안동의 협동학교, 신학교, 신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자금도 호계소문에서 또 신학교 시켰는데 호계소문에서 자금은 다 마련하고 초대 교장인 청계궁 종선인 김병식 교장님도 김대락 선생하고 자금을 많이 대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호계소문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호계소문은 스웨이 유성룡 선생과 학동 김성일 선생이 인재라는데 북위의 중심으로서 또 조선 말기에서는 호계서운에 또 노병항쟁 또 일본하고 싸우는데 자궁과 또 호계서운이 사령부로 지휘감독한 장소가 역사적으로 참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1973년에 정부에서 안동의 안동댐 공사로 인해서 안동군 을곡면 노곡리가 호계서문이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당과 추사를 경상북도 안동 유림에서 유라제로 지정을 해서 공사로 인해서 임하리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보존 관리가 땐 밑이다 보니까 물이 많고 수분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안동 유림에서 안동 신양군과 수위에서 안동의 한자촌으로 옮기기로 전면적으로 결정을 그래서 복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희 위원장님과 세 종선님과 학도 종선님을 몇 분하고 저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장이신 이석희 의원께서는 경상북도 도청 문화재과에 이 수십 차례를 또 방문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 방문하고 나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또 호계서운 이건 문제, 복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2009년부터 7월까지 대화를 해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중에 이제 제가 김관용 우리 지사님에게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말씀도 우리가 호계서운 추진위원장이신 우리 이석희 어른 말씀과 안동에 유림에 계시는 어른들 말씀과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미래를 내다보고 저는 참 공감을 또 했습니다. 또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석희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사당을 짓는데 원인 대비덕이 필요하다. 강당을 또 하는데 수리하는데 우려가 필요하다. 지금 안동시나 경상북도 예산으로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희 의원께서는 내가 죽기 전에 호계서운 이세 의원을 위해서 내몸 희생이 되더라도 이것을 관찰을 시키고 꼭 넘고 죽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사님께서 말씀은 지사님이 이제 경상북도 정체성 또 유교에 대한 관심 또 유교에 대한 발굴 또 스님들에 대한 또 위대한 업적 이런 것은 또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 말씀은 안동시나 경상북도가 오늘 3억을 준다, 5억을 준다, 지금 조속될 문제가 아니다. 지사님 말씀이 저한테, 안동의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라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동의 대계 선생님이나 세 선생님, 홍 선생님, 이런 위대한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150일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호국에서 은혜에 대한 시나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임시 방패적으로 지금 돈을 주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 역시 돈을 2억이나 3억 주고 조선이 듣겠지만은 내가 이것은 우리 세월을 보더라도 우리 대의 해결 못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다. 이것을 해결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새로 설계해서 복수를 하도록 병원 시위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석기 어른에게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석기 어른은 너무 추진력이 또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른이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제의는 아니지만 사정을 해가면서 좀 연락을 좀 다르게 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사님 뜻을 이석기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병호 시비 해결 문제가 오늘 이런 좋은 시기 되고 또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이러한 장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석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산 선생을 이제 추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또 복수를 보게서 오늘 하기로 하고, 대산 선생은 1817년 순조 17년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동의 한교, 또 타양서원, 서울의 미강서원, 충성서원, 여러 영남에서 또 대산 선생을 추배하자는 결의가 이뤄졌지만은 병원 시비 관계로 사실은 추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의 안동 군인에 계시는 모든 어른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석기 어른과 내 종손분들 또 안동의 큰 어른들이 함께 오늘 경상북도 도청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역시 어른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강하게 저한테 참 말씀을 안 하고 조금씩 지원만 해줬으면 이 사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지사님 말씀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입회 또 공양할 때 병원 시비를 또 왜 또 200년 동안 했는데 또 제3병원 시비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석기 어른과 참 정손에게 말씀드려서 이런 자리가 역사적으로 기대일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강성과 고개성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영 권리자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매우리 꽃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염려를 했던 병호 시민을 오늘에 이르러 악을 내리고 대화합의 역사를 준비를 해 오셨고 또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게 마련하신 노진남 유교문화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깊은 고마움을
사이의 젊은 날을 우리 역사를 또 한학을 수십 년을 공부를 하셨고 깨친 바 커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우리 경북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서 모습을 구체화 지켜주신 데 대해서 300만 도민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는 대한민국 뜻있는 사람들의 박수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 고생하신 데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전면에 서서 논리와 행동으로 이끌어주셨던 우리 이석희 주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문중 태계 선생, 또 서예 선생, 학공 선생, 문중을 비롯한 대사생 문중을 비롯한 유리 종손 여러분들, 저는 도시사를 하면서 이런 뭐 하여튼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만 이런 정신문화의 전면에 서서 역사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영광과 뭐 개인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고 또 영남 선비 자존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작년에는 산업화 시대의 아픔과 또 민주화의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은 대통합의 바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국정 철학을 전면적으로 동의했고 또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호 시위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힘차게 열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영남 선비들이 지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주장과 논거가 역사적으로 400년이나 걸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럴 진된 오늘의 이런 혹에서 온 목소리에 관한 대화의 장은 이 민족사의 길이 빛나는 것이고 수많은 역사가들이 올바른 사과를 받고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련 기회로도 제가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싶고 오늘 각 문중 대표님 또 유림 유학자 여러분들이 이 길을 모아서 이 나라 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또 역사의 우여곡절마다 질곡의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생각을 되새기고 임난 이후 한일 합방 어병 또 항일 전선 전쟁과 폐허 가난, 근대화 이런 과정에서 영남이 겪었던, 경북이 겪었던 그런 시대 정신을 총결집을 해서 그 정체성을 목격하는 자리입니다. 어렵지만은 양보를 해주셨고 이해를 해주셨고 또 주장을 허용해주신 문종 대표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종신양로 불황백보라 했습니다. 평생을 양보를 해도 백보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러한 대타협 큰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학봉 서해 학봉 선생 대예 선생님 중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선생 또 종종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배려와 또 뜻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 중반쯤은 도청이 안동 지역으로 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 고려 충수왕 원년에 정상도라는 명칭이 불려졌고 개발됐습니다. 그 700년을 내년 2014년 그때에 맞추어서 옮겨갑니다. 사실 경상북도의 생각과 결정은 우연함 이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 또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런 의미를 돕고 오늘 또한 이런 만남은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이다. 사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어른들이 400년 동안 걱정했던 문제가 오늘 풀린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이 정부가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문제도 소상히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경북의 정신이 영남의 정신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릴 예정입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러워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 4년이 이제 올 연말쯤 되면 경북 정신이 뭐냐? 영남의 중심인 경북 정신이 뭐냐? 모두들 보수골토를 하는데 그게 맞나? 어느 부분에 들렸느냐?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수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다시 집대성입니다. 신라사도 편찬이 되고 해서 과연 경북에 가니까 그런 정신과 혼이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무대에 걸쳐서 지켜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에 관심 있는 나라들로부터 함께 뜻을 전할 예정을 했습니다. 오늘 참 고맙고 지사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없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정의로도 오셨고 또 동의도 주셨고 해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필각 도의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보다도 더 배웠던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 중기의 문신자, 유학자로서 승리학 발전에 행성하였으며 우리 영남 학파의 종조로 소환받아 오신 대계 이황 선생을 모신 곳인 호계 서원의 이건과 독설 추진을 위한 확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확약식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희 호계서원 독설 추진위원장님과 노진환 영남유교 문화진흥원장님 그리고 지역 유림과 온전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계서원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앞장서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권능세 안동시장님과 김건한 시의장님, 그리고 학계와 관련 기관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권영세 안동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 태계 선생을 전무하고 선생의 학문과 행실을 사숙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호계에서 온 복수를 위한 공약식을 받게 된 것 정말 기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호계에서 온 복수는 400년 영남 유림의 수건이 있기에 그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복설이 결정되기 전까지 병호 11호 갈등형 영남 유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 일에 앞장서 오신 우리 이석희 호계에서 온 복설 추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치업 태계 차정성 또 유영아 우리 서해정설 어르신 김종길 우리 학범정선 어르신 이방숙 대산정선을 비롯한 당문중의 정선 어르신들 그리고 노진환 영남유병문화진흥원장과 또 유림 대표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방송 언론사의 대표님들도 참석하셨고 또 영남대학교 총장님 또 대원행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일찍이 돈은 원래 먹고 먼 것이지만 지극히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학문하는 목적은 아는 것과 행동하니 행동이 일치하는 지행합일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선생께서 이루신 가르침의 산 역사에 호계성의 복서는 단순히 옛 전통을 회복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동으로서는 정신문화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문화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새 정부의 취지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석 있고 또 선생의 숨결이 배어있는 호계서원의 복설이야말로 도의가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에 한 가닥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계기가 되고 또 영남 유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석희 호계서원 복설 추진위원장님 두 분께서 학양문의 날인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도의회 의장님, 권영세 안동시장님, 이근한 안동시의회 의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면 요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이쪽으로 사진 제대로 나올까? 사진 저쪽에서 저쪽이 먼저 찍고 예. 이제 찍으면 됩니다. 역사다.
밤새워가니까 안 썼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도시를 왜 이렇게 잘하시네. 이걸 보관을 어디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분이 있을 때는 반면 우리 유교가
평상시도 큰 재산으로 몸에 크게 활용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에 남는 또 그러한 또 암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유교에 대한 것은 이제는 경상북도 시장님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연차적으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정말 그 태계양 선생을 모신 포개스러운에 400년 동안 그동안 확실한 자리를 못 모신 이 역사를 오늘 김관중 지사님이 도청도 지금 안동 예천으로 이제 옮기게 되시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또 된다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과거는 우리 미래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 의장으로서 오늘 엄청난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또 우리 영남의 우리 지역의 유림 어르신들을 모시고 도의 의장으로서 지금 우리 안동의 우리 김명호 이영치 의원이 같이 이렇게 배석을 했습니다만은 도의 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 호계스러운 이건 복세에 관한 모든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안동 도의원 두 분 잠깐 모시고 인사라도 자, 예. 안동의 도의원 한 박수가 아까 우리 김명호 의원님은 제가 이 안에 앉는 게도 걱정 그거 안 한다고 그랬기에 저기 저 오늘 이 귀한 자리니까 우리 언론사에서 오셨는데 언론사의 한 대표로 제가 한 좋은 말씀 네 분 중에 한 영남 수산 터미널 포개소는
첫째로 그걸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봄에서 연역과 복선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어제는 회장께서 다 들었으니까 저는 인사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석기 주진위원장님께서 김관종 지사님께 기념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기념품은 주진위원회에서 성악식도 소형병품과 태계 종손께서 직접 쓰신 글씨를 준비해 주셨으며 하회 종손께서 서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께서도 수저 세트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개서원 복설 주진 학약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관 단체장님과 학양문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대한 기념 촬영을 드립니다. 고개서원 오늘 병무시회가 종결된 것 더불어서 고개서원 복설 인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병무시회와 고의회 모두들 합의를 해서 오랜만에 400년 만에 결론을 낸 유림들의 깊은 뜻을 공정의 뜻을 받아서 정말 멋진 문화유산으로 빨리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을